다음 달부터 동지역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모든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매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물건을 사는 손님은 물론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막 서들고 빨리 물건 내리고 빨리 정리해서 빨리 하고 막 그 허겁지겁을 합니다. 그런데 5분으로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자주 오지도 않겠죠. 단체 관광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관광업계도 이번 조치가 우려됩니다. 대형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호텔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로 안쪽에 호텔들이 있는 데는 손님들이 걸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3, 40명이 타려고 하면 10분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소상공인 단체와 관광업계가 단속 체계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포장이 늘어난 요식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특히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에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논의해왔고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와 교통안전이라는 가치를 두고 제주도가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